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포바이오 로봇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예고했던 대로 네,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상품은요. 키텀 자동 뿌리고 무선 스프레이건 상품입니다. 이 제품은 페인트를 뿌려주는 제품으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죠? 페인트랑 뭐 네. 유성 페인트, 뭐 실란트, 폴리우레탄, 바니쉬, 뭐 라커, 그리고 톤코트, 라텍스 뭐 이런 거를 오. 손쉽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냥 페인트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거를 다양하게 그걸 분사를 해줄 수 있는 거네요. 네, 오. 저희가 페인트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페인트는 안 넣고 저희 물감을 네, 저희 오늘 넣었어요. 네, 물감을 좀 네,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이따가 우리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싼 비용 들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인테리어 할수 있는 초보자들도 쉽게 페인트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페인트 칠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막 아, 맞아. 롤러도 막 머리 목이 아프고 막 허리 맞아. 아프고 막. 저도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이제 집을 페인트를 네. 조금씩 칠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럴 때 조금 이제 해야 돼요. 붓으로 이제 하는데, 아, 진짜 힘들죠. 그죠, 그죠. 거기다가, 네. 일단 페인트를 또 잘못 칠하면은 막 겹쳐져 있는, 막 흘러내림자국, 뭐 그런 작업들이 너무, 붓질 작업도 너무 잘 나고 이래가지고 항상 할 때마다 조금 힘든 작업인데, 네. 그거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전원주택 제품입니다. 같은 곳 있으신 분이나 뭐 이렇게 네. 물건을 큰 거를 이제 칠해야 되는 거 있으신 네네. 분들은 한번 쭉 뿌리면 되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영상 위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아, 맞아요. 이게 벽 있어요. 와. 같은 거. 네, 맞아요. 벽 칠하기도 너무 벽 좋거든요. 칠하기. 예. 붓으로 하려면 계속 롤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맞아요. 팔, 페인트가 잘 맞아요. 묻고 나서 금방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키터 뿌리고 같은 경우는 쭉 한번 밀어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네. 보통 근데 이런 뭐 스프레이 건 같은 거를 쓰려면은 뭐 컴프레셔나 이런 기구들이 더 공구들이 더 필요한 건가요? 네, 그것까지는 너무 전문가 너무 그죠? 전문가용이죠. 전문가스럽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붓으로 하죠. 우리 그쵸, 그쵸. 사람들은. 저희는 예. 컴프레셔 살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아까 나왔지만 무선이에요. 오, 예. 무선으로 무선이라서 네,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네. 사용이 가능해요. 뭐 컴프레셔 같은 전문적인 공구가 없어도 그냥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페인트 스프레이 건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전문가를 통해 비싼 시공비, 이건 시공비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를 자동 뿌리고 이 하나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지금 제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쉬워요. 영상 보시고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지금 영상도. 이런 것처럼 일반 비전문가분들도 그냥 쭉 뿌리기만 하면 간편하게 이제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맞아요. 지금 바닥에 저렇게도 뿌리고 있고, 방수 예. 페인트. 저 방수 페인트잖아요. 그쵸? 저것도 저렇게 뿌리네요. 그렇죠. 위에 천장도 이제 옥상 같은 거, 뭐 오. 바닥이나 그런 것들도 네. 간단하게 시공이 가능한 네. 거예요. 그리고, 저거 오일 스텐 있어요. 저게. 오일. 네. 저렇게도 뿌리면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굳이 페인트뿐만 아니고, 다른 작업하실 때도 더 좋을 것 예, 같아요. 붓으로 이제 시공이 안 되는 곳들도 이제 간편하게 적용이 가능하네요. 자, 일단 이 제품은요, 지금 판매가 15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라이브 하면서 조금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TV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제품이고 네. 그 제품을 저희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드리려고 한번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 제품 구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본체에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밑에 배터리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저희가 물감을 좀 담아놨어요. 이 페인트 통이 500ml, 저 500ml라고 있는데 잠시만요. 800ml군요. 죄송해요. 나 800ml 요 페인트 용기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다른 색깔을 네. 이제 교체만 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 되어 있고 얘는 충전기. 농도 조절 컵이에요. 아, 네, 100W 충전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저희가 농도 배합을 할 때, 뭐, 페인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그냥 바로 쓰려고 하면 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이나 뭐, 신나 같은 거를 희석을 해서 여기다 넣고, 이게 떨어지는 시간으로 이 농도를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 사용 설명서에 보면 네. 상세 페이지 나와 있지만 거기 페인트랑 물이나 뭐 신화를 네. 이제 비율로 섞으면 되는데 맞아요, 섞고 맞아요. 나서 한번더 이제 이게 딱 여기다 넣고 나서 이렇게 몇 초간 떨어지느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농도를 사용을 하면 조절하는 되는 거죠. 거네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상세 페이지에 농도 배합법 뭐 A, B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수성 페인트는 물을 한20% 정도 넣어라.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인이나 실라크 우레탄은 희석이 필요 없네요. 네. 이게 제가 상세 페이지 Q&A 한번 보다가 이거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수성 페인트는 물로만 세척을 하면 돼서 그냥 이거 나중에 페인트 다 쓰시고 나서 그냥 이 통에 물만 가득 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뿌려주시면 알아서 이 안쪽에 세척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에나멜이나 신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 한 통에 신나를 넣고 이제 뿌려주시면 세척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네,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너무 간편한 거 같아요. 아까 구성 얘기하셨다가 말았었는데. 네, 맞아요. 구성 여기 그다음에 분사 노즐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분사 니들이 이제 두 개 있어서 1mm 하고 1.8mm가 두 개가 있대요. 네, 니들 같은 경우에는 1mm를 했을 때 그 페인트 양이 더 나간다고 해요. 1.8mm네요. 네, 조금 사용을 하고 싶으면 1mm 네. 니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네. 여기 니들은 여기 이거 돌려서 이제 바꿔 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빼봤는데. 아. 이렇게 돌려서 간편하게. 아, 그냥 같이 빼면 돼. 오.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만 빼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이것도 빼서 이걸 교체를 하면 돼요. 아. 이것도 그냥 돌리면 빠지거든요. 아. 이것도 돌리면 빠지니까 이것도 교체하면 되고. 우와. 엄청 쉽죠. 그래, 간단하네요. 이렇게 분사 니들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 앞에. 이거. 보호 캡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페인트 같은 거 얼굴에 튀지 말라고 해주는 보호 캡도 같이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한번 구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15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니까요. 한번 오늘 저희가 시연을 해보는 걸 직접 보시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배터리 한번 볼까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쪽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배터리는 2000mAh 지금 배터리죠? 네. 여기 보시면 배터리 용량까지 뒤에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오. 지금 저희가 충전을 이게 딱 누르면 여기 색깔이 나와요. 누르면 불빛이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점점 꺼졌네. 한 번만 깜빡하나 봐요. 아니요. 누르고 있으면 그냥 색깔이 나와요. 아, 네. 오, 그러네요.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완전 완충됐다. 완전 지금. 간편하게 이제 배터리 용량을 체크가 가능하고요. 오. 예. 누르면 나오니까 좀 신기하죠. 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품이 무선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만 충전을 하고 무선으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작업장에서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작업장에서는 전기를 끌어다 쓰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도 단품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네, 배터리가 21V. 네. 2.0A. 네. 예, 그렇게 그 힘이 좋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선 없이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무선이지 않을 무선. 그렇죠. 이다. 줄을 계속 끌고 다니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 리드선 같은 것도 막 그런 거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아, 그러면은 한번 이게 제가 우선 기능을 한번 설명해볼게요. 네. 이 보시면 네. 이게 방아쇠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이게 스프레이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여기 니들 쪽. 네. 이게 방향이에요. 아.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방향이 돼 있으면. 스프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길게. 분사 니들은 가로인데 이게 분사되는 방향은 세로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네. 이게 스프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오. 가로로 나갔고 그리고 여기 분사량을 조절해주는 여기 레버, 네. 유량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돌려서 이제 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통을 빼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여기와 본체와 앞쪽 이거를 분리를 하려면 이걸 밑으로 내려서 이제 이것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바로 오. 이제 또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래서 이거, 네. 네 세척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네요. 맞아요. 오. 굉장히 편하죠. 오, 네, 이거 진짜 간편하다. 아니 저는 좀 이거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통만 세척하는 게 아니고 이 기 전체를 좀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키울 때는 근데. 그냥 넣어서 그냥 분리기만 돼. 오, 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지금 시간이 10분 됐네요.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한번 뿌려볼까요? 네. 지금 이게 페인트가 아니라 물감을 넣어가지고 이게 좀 분포가
덜 되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리고 약간 흐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물감, 두 분은 물감이라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네, 페인트가 아닌 물감이라서 조금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네, 보여주실 거예요. 제 칠판을 마련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앞에 이 노즐 부분이 니들 부분이 가로로 돼 있죠. 그럼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뿌려볼게요. 이쪽으로 여기 그냥 가까이 대고 이렇게 뿌리면 지금은 세로 방향인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로 방향일 때 자, 뿌리고 밀면 밀면 이게 보이죠? 간편하게 페인트 칠이 가능한 거예요. 쭉 밀면 되니까요. 지금 방송 나오고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은데 아, 나오고 있네요. 아,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여기가 좀 멈췄네요. 네.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것만 이렇게 돌려서 이제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니들만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쭉 내려주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쪽 돌려서 분사량을 조절하면 돼요. 옆에 부분을 돌리게 되면 분사가 커져요. 어. 이런 식으로 네,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 지금 오늘 처음 써보는데 네.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를 물감으로 해가지고 좀 별로 진하지는 않고 네. 좀 물에 흐르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정말 페인트 칠할 때는 정말 용이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하시는 분들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크게 작업하시는 네, 분들. 저 다양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니까 네. 이런 이게 또 이제 니들 쪽이 또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네. 이게 좁거나 동글게 하거나 길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앞을 세워드렸는데 이걸 네. 이쪽으로 한 45도 정도로 하면은 이게 동그랗게 나가 그냥. 아 그러니까 이제 칠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려게 하려면 이 분산이들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맞습니다. 돌려놓고 이제 가로 분산이들을 가로로 돌렸을 때는 세로 방향으로 나오고 세로로 니들이 세로 방향일 때 가로로 나오고 이렇게. 근데 이거 저희도 오늘 이거 제품을 만져보고 한 거잖아요. 처음 만져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하다가 금세 이거로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용 방법이 생각보다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조금 상세 페이지 보고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세 후기도 꽤 좋은 편이고요. 네, 이거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후기 네. 리뷰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도 이제 우리 청원 고객님도 일단 물로 뿌려보셨다고 하네요. 네. 물로 뿌려 보았는데 좋습니다. 네, 작동이 되나 의심을 했는데 뭐 너무 잘 된대요. 네, 네. 잘 되죠, 그럼요. 맞아요. 지금도 저희 써보니까 너무 잘 돼요. 저희가 이제 고객이 우리랑 똑같네요. 저희도 그렇죠? 이제 딱 네. 한번 보자마자 물을 뿌려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물을 뿌려서 이제 스프레이식으로도 사용을 하시나 봐요. 그래도 괜찮겠는데요. 네. 어디 화분에 물 주거나 이런데요. 네. 그럴 때도 괜찮겠는데요. 네. 전원주택 필수품으로 최고네요 라는 리뷰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어드리는 리뷰는 실제로 고객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는 리뷰예요. 그런 것들을 읽어드리니까요. 구매하실 때 좀 우리 리뷰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고 작업하기가 좋아요. 맞아요. 네. 배터리가 또 이렇게 뭐 엄청 무겁지가 않아서 네. 그 윗부분은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생각도 안 무거워요. 사실 이거 그냥 페인트 무게겠네요. 이 페인트 통의 무게 그것만 견뎌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물로 먼저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맞아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오일 스테인 뿌릴 때 쓰려고요. 요거 네,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리뷰가 굉장히 좋은 리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안전이니까지 다 받은 제품이니까 마지막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 제품 구성은요, 본체 그다음에 분사 니들이 두 개가 구성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분사 니들은 1mm랑 1.8m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800mm 페인트 통이 두 개, 그다음에 농도 조절 컵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네, 이온 배터리 이거 한 개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 그리고 보호 안경까지 이렇게 제품 구성품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제품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하나 사용하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사용하면 한 30분 정도 사용한다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나는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개를 더 주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 안전 확인. KC 안전 검사가 다 마무리된 제품이고요. 아, 이게 사실 모서리 같은 거 뿌릴 때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위에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넉넉히 보게 돼요. 아, 예. 이렇게 이제 녹이 많이 쓴 제품들도 바로 뿌려서 이제 새 것처럼 보이라고요. 벽 부분도 이렇게 옛날 뭐 붓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엄청 편하죠. 지금 아까 네. 제가 바로 아까 한번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페인트통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도 이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은 밑에 더보기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눌러주시면 일단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 제품들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이포벨 홈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눌러가지고 구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네, 전원주택에서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전문가분들,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있으시면 엄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한 도색 작업 중 간단한 도색 작업이 예정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네. 뭐 덧칠 자국이 남지 않아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초보자가 작업하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용법에 네. 지금 뭐 이게 뭐 세척 방법이나 뭐 각 용 뭐 종류마다 페인트 종류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생각보다 간단했네요. 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이게 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근데 정말 몇 번 쓰다 보니까 너무 금방 너무 조작이 편하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시간이 저희 라이브 한지 지금 17분밖에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네, 설명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뿌려봤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마무리 할까요? 하시죠. 네, 마무리 하시죠. 네. 빨리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이 제품이요. 키텀 자동 뿌리고 무선 스프레이건이에요. 페인트를 쉽게 뿌려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품 구매하실 때 저희 라이브 보고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네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